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그럼 먼저 뉴스산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국내 증시 박스권이 예상이 된다. 올해 전망이. 증권사 상단 밴드가 3,400밖에 안 되나요? 지금 뭐 3,000포인트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3,400포인트면 3,000포인트 잡고 한 13, 14%, 14 그 정도. 너무 약한데요. 그러니까 지수 상단에서 딱 수익을 확정시키면 지금 기준으로 지수만 먹으면은 15%를 못 먹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15%가 적은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못 따라갔던 뉴욕 증시에 대비해서는 너무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요. 뉴욕 증시 S&P 500 지수가 작년 평균이 한 28% 그러니까요. 오르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수익률에 대한 개념은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이제 뭐 한 20년 동안 금융회사에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채권을 해서 사실 가끔 이런 상상을 제가 해요. 어떤 사람이 전지전능한 슈퍼맨이 나한테 와서 야 김프로 네 돈 나 다 줘봐. 연수익률로 5%씩 평생 내줄게. 평생? 네, 평생. 5%씩 또박또박 평생 내줄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지 않을까요? 그게 또 복리가 있으니까. 네, 할배라고 그러죠. 할배요? 네, 형님이라고. 형님으로 모시겠죠. 그만큼 제가 저의 기대 수익률은 사실 이렇게 높지 않은데 그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도 다 뭐 아시지만 리스크와 리턴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위험한 주식을 하면서 5%? 아 그건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저도 동의하는데 그래서 이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 그러니까 리서치 센터에서 올해 시장을 어떻게 보는가 또 지수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요약한 기사가 있어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좀 짚어드릴게요. 뭐 다 설명을 다 증권회사를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뭐 한 10개 정도의 증권회사를 요약을 해보면 KB증권은 코스피 지수가 지금이 거의 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가장 적극적인 시황관을 갖고 있어요. 은행 계열사인데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리고 지수 밴드도 제일 높게 드시네요. 네, 3,600이 이제 상단인데 하단이 지금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이 거의 바닥권이라는. 그런 의미인 건가요? 하단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지금이 거의 저점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의 확장 반등 랠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투자 전략은 중소형 성장주를 공략하고 작년 말에 사실 뭐 이런 게 많이 올랐죠. 미디어라든지 이런 거. 왜냐하면 이제 오겜, 그죠? 오겜을 비롯해서 사실 지난해 말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야, 우리 뭐 고요의 바다? 네, 저 다 보진 못했는데. 저는 아예 보지 못했습니다. 보다가 조금 중단해 놨는데 또 볼 텐데 그게 뭐 1등을 못했다고 실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전에 옥겜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 1등을 바로 경신하다 보니까 아니, 기대감이 큰 거 같아요. 그게 도대체 넷플릭스 전 세계에서 1등하는 걸 당연시하는 우리 투자자들 혹은 시청자들의 생각이 그래서 어디서 언제 나온 거죠? 옥겜 때부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이런 미디어라든지 콘텐츠 산업에 굉장히 큰 지형도의 변화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KB증권에서는 친환경. 작년, 재작년에도 KB증권은 뭐라 그럽니까? 그 대체 에너지주,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혹은 전기차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소외됐던 바이오주를 유망업종으로 선택을 했군요. 그 다음에 이제 박석중 팀장이 근무하는 신한금투는 2,850 지금부터 하방이 한 150포인트 정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3,500포인트 굉장히 좀 와이드하죠. 2,850에서 3,500포인트라는 건. 근데 시장 특징은 여전히 외국인이 좌우할 거다. 외국인이 과연 바이코리아 작년 말에 11월 12월에 있었던 바이코리아가 계속 되는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투자 전략은 심플합니다. 전차, 반도체, 차. 반도체는 뭐 하이닉스가 40% 랠리를 했잖아요.
삼성전자도 10%대 중반 어쨌든 반등을 했고. 근데 차가 이제 문제죠. 예, 공급 사이드 병목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예, 자동차 쪽에 출하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예, 한국의 대표 저게 간다면 지수가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전차 군단이 가면 사실 다른 것들도 오릅니다. 전차 군단만 가고 다른 것들 계속 빠지고 그런 장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연관된 산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자동차 장비, 부품 뭐 이런 네. 것들 있죠. 그래서 그렇고 유망 업종은 커뮤니케이션 산업재, 경기 소비재, 헬스케어, IT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차증권이 대형사는 아닌데 투자 전략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 투자가들이 하는 폴에서 1등을 하는 오. 회사입니다. 김중원 팀장이라고요. 네.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3,500까지 상단 하단은 제시를 안 했고요. 실적 장세가 계속되고 성장 섹터를 대응해 반도체, 바이오, 인터넷 그리고 자동차 비슷하죠. 신금투하고 네. 그리고 지수 상단도 3,500으로 갔군요. 네. 그리고 이제 대형 리서치를 이끌고 있는 하나금융투자도 비슷합니다. 3,480 M자형 패턴이네요. 그러니까 1, 2월에 쭉 올랐다가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랐다가 연말에 가면 다시 조정. 아마 미국의 금리하고도 굉장히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역시 반도체를. 그런데 안 좋은 데가 자동차, 은행, 조선이네요. 좀 다르네요. 네, 다르네요. 좋은 데는 반도체, 건설, 미디어 이렇게 돼 있고요. 자동차를 그렇게 좋지 않게 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KTB 투자증권이죠. 2850, 3450 반도체 조선 디스플레이를 좋게 보고요. NH 투자증권도 뭐 대표적인 대형사죠. 2800에서 3400 상고 화재입니다. 예. 예, 상반기가 좋고 하반기로 갈수록 좋지 않다. 5뉴월에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많다. 저렇게 특정하기 어려운데 예, 5뉴월에 고점을 찍는다고 하니까 NH 투자증권의 시황관도 한번 기억해 주. 그다음에 이제 상고하저의 견인은 예, 상고의 견인은 경기 민감주를 관심을 가져라 이런 거죠. 반도체, 예, 자동차. 여러분께 경기 민감주를 골라내는 예, 방법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경기 관련자 시큐리컬. 어떻게 고르죠? 그 산업에다가 경기를 붙여서 자연스러우면 경기 관련주. 어떻게 붙이죠? 경기. 반도체 경기 자연스럽죠. 아, 반도체 경기. 네, 자동차 경기 자연스럽죠. 오. 조선 경기 자연스럽죠. 그렇죠. 뭐 미디어 경기 이런 거. 미디어 경기 잘 안 되죠. 바이오 경기 좋냐? 이런 거 잘 안 하죠. 하죠. 은행 경기 어떠냐?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예, 산업에다가 경기자를 붙여서 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다. 그러면 그 경기 관련 주고요. 그런 얘기 썼었나? 이러면 그거는 경기 그러니까 관련주가 아니고. 예, 그렇죠. 그래서 예, 경기 민감주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대형 가치주의 우호적인 환경이 나온다. 이거는 사실은 예, 경기가 예, 아직도 실적 서프라이즈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좋다. 이렇게 예, 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 삼성증권은 2800에서 3400인데 요 박스권에서 등락을 지속하고 낙폭과대 반도체, 자동차, 버텀피싱, 특히 자동차를 어느 정도까지는 락바텀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망업종으로는 예, 추가해보면 2차전지 미디어 엔터. 미디어 엔터는 계속 나오죠. 하도 그 넷플릭스 이슈가 작년에 뜨거워서 그런지 네. 올해도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큰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한국투자증권 2800 비슷합니다. 상반기 횡보 하반기 상승. 이거는 이제 NH투자증권하고는 좀 반대군요. 네. 그죠? 상반기에는 박스권에 갇혀 있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한다. 퀄리티 주식과 성장주의 조합이다. 저거는 이제 저런 것 같아요. 상반기 횡보할 때는 이제 퀄리티 주식 같은 것들이 이제 퀄리티 주식이라는 게 뭐 재무제표가 좋은 회사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의 상승은 다시 성장주가 이끌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유한타 증권도 2,750, 3,350 대신 증권이 가장 상하단이 낮습니다. 이경민 팀장이 있는데죠. 저희가 보수적인 근데 굉장히 강한 시황관을 가진 분으로 알고 있는데 2,610까지 빠질 수도 있고 상단은 지금부터 10% 정도밖에 못 오른다. 예,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리고 상저하고가 될 것이다. 그래서 1Q 그러니까 3월 달까지 오히려 주식을 조금 사는 게 좋은 점. 1분기 되게 안 좋다는 얘기로 보이죠. 근데 대신증권은 저희 이제 미국 주식할 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이 나오는데 미국 네. 시장도 네. 1분기에 살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군요. 비슷한 맥락인 것 네. 같아요. 신영증권도 역시 보수적인 시황 그 올해 주식시장 전망을 하네요. 2710에서 3300이니까 상단이 가장 낮은 증권회사입니다. 김학균 센터장이 계신데죠. 3300 글쎄요. 지금 3000포인트라고 잡고 10% 게임을 해야 된다라는 게 신영증권의 전체적인 시황에 대한 뷰인데요. 유망업종으로는 반도체 하나를 딱 예, 외롭게 네. 찍어주셨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증권사 상단의 대충은 3,400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하단은 대충 2,800에서 2,850 선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상저하고냐 아니면 상고하저냐. 상고하저냐도 각각 생각이 M자냐 또 네, M자 있고요. 다르네요. 그래서 제 각기에 어떤 장세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쭉 느끼는 거는 아 그렇게 진취적으로 보고 있는 증권회사가 많지 않구나. 예. 사실 증권회사 그러면 바이사이드니까 뭐 기관 투자가들을 위해서 일하기도 하고 뭐 개인 그러니까 주식을 사야지 이익이 나는 그쵸.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 그렇잖아요. 아, 증권에서 뭐 다 좋다 그러지.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저도 이제 30년 가까이 리서치 그 페이퍼를 읽고 그러면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최근에 이제 리테일 쪽의 고객들에 대한 익스포저가 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은 보수적으로 시황관을 갖고 왜냐하면 이 리서치 이 기관 투자가들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네. 또 개인적인 인연도 있어서 가서 설명할 기회가 있는데 리테일 고객들에 대한 거는 여론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렇죠. 아 저기 잘못 맞춰. 그러면 아무리 대형 사례도 네, 고객이 이탈할 수도 있고 아무리 소형 사례도요. 오우 굉장한데 잘한다. 이렇게 되면 또 손님들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매개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생겼죠. 그 중에 하나가 3프로TV죠. 3프로TV가 있으니까 3프로TV 같은 데들이 이런 얘기를 계속 해드리니까 어떤 증권회사는 잘했고 어떤 증권회사는 못했다는 변별력이 확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도 사실 지금은 굉장히 증권회사 리서치 네. 쪽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거니까 한번 쭉 리서치 그 요약을 해드렸으니까 관심이 가고 여러분들이 한번 궁금한 데들은 그 증권회사의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시면 풀 리포트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는 이제 올해 시장에 대한 전망을 각 증권사별로 세분화해서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지난해 IPO 공모가 20조를 넘어서서 역대급을 기록했는데 과연 올해는 얼마나 더 늘 것인가? 뭐 30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많은 네. 분들이 사실 이 공모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작년에 법도 바꿨잖아요. 개인 투자자들 그 비중을 더 확대해주고 네,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로 할당된 거에 반은 균등 배분해주고 저 처음 봤거든요. 균등 배분. 네. 그리고 어떤 그 작년에 카카오페이 여기는 개인 투자 다 균등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왜냐하면 아마 이 카카오페이를 주주의 입장에서 많아지면 더 많이 쓰지 않겠냐 그런데 네. 주가가 별로 안 좋아서 그걸 좀 아쉽죠. 별로 작전이 잘 안 통한 대표적인 공모 같은데 네. 올해 작년에 20조 4천억을 했거든요. 네. IPO 공모를 올해는 30조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게 약 70조 원 정도의 몸값이라고 평가받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처음으로 나오죠. 네. 여기가 아마 올해 IPO의 거의 태반을 여기서 장악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대 엔지니어링, 현대 오일뱅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모빌리티 이런 게 1조 이상 몸값을 자랑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만 14곳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마켓컬리 써보셨죠? 네. 예, 거기 드디어 상장하는 예, 운영사인 컬리 그리고 비슷한 거 하는 오아시스 마켓이라고 예, 여기도 예, 상장을 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예, 차량 공유 업체죠. 소카 이런 이제 이른바 유니콘 기업들 장외 시장에서 예,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1조 이상의 평가를 받는 회사를 유니콘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들도 연내 상장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시장이 급락을 해서 이런 회사들이 공모를 캔슬한다든지 아니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진다든지 하지 않는 이상 올해 IPO 공모 금액은 30조 원 가까이 되거나 조금 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LG에너솔루션이 10조 9,225억 원에서 최대 12조 7,500억까지 3분의 1가량을 차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한 해 공모 금액을 다 하면 10조 안쪽이었어요. 근데 벌써 작년에 20조라는 게 사상 네. 최대니까요. 근데 이거를 이 한 회사가 최대 12조까지 들어오니까 그 직전까지 한 종목당 최대 공모 기록을 한 게 삼성생명이거든요. 2010년도에 네. 4조 8천억. 이게 기록이었어요. 예, 근데 아무리 적게 봐도 이거보단 두 배 이상 될 거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아마 25일 이번 달입니다. 25, 26 기관 수요 예측하고 2월 3, 4일에 일반 청약을 할 예정인데 공모 금액이 1조 가량 될 것 같고 시가총액도 최대 한 6조 525억 원. 그래서 네. 건설 업종 기준으로 1위에서 2위 할 거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쓱닷컴 컬리 오아시 말씀드린 이커머스 네. 업계 대표 주자들도 나오고 여전히 작년에 그 대역급 상장의 러시를 비롯한 카카오 계열사들 또 나옵니다. 카카오 뱅크 카카오페이가 이제 상장이 됐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엔터.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나오죠. 엔터 기대되는데요. 네. 유재석 씨 그 소속사 그 어디죠? 네. 유희 씨 소속사. 네. 아,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나. 미스틱 엔터. 네, 네. 거기랑 뭐 관련 있나요? 예. 그래서 네. 카카오 엔터의 지분을 네. 샀잖아요. 유재석 씨가. 아, 그랬나요? 예, 예. 가지고 있습니다. 아, 카카오 엔터에 저도 좀 기여한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뚠뚠. 개인은 뚠뚠 하셔가지고 네? 안 받으셨어요, 지분 좀? 주겠습니까? 1%라도 어떻게 줘요? 아, 근데 그 네. 근데 그 제가 이렇게 같이 해 보니까 그 이제 그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환경의 미래다라고 일마 OTT를 지향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또 상장을 한다고. SK 스퀘어의 자회사 원스토어. SK 스퀘어는 아시죠? SK 텔레콤에서 네. 분할된 그 회사죠. 원스토어와 SK 쉴더스, ADT 캡스 아. 경호 저 방범 이 회사죠. 그 다음에 CJ 그룹, CJ 올리브영 그리고 교보생명 이런 회사들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공모 시장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방법은 그 청약을 하는 방법이 있고 네. 그리고 펀드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하이힐드 펀드라든지 코스닥 벤처 펀드라든지 이런 데 가면 이제 그 기관 투자가들 중에서도 좀 배정을 많이 받으니까 네. 그런 게 또 이 공모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간접적으로 공모주 펀드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대체로 공모주 펀드의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금에 좀 여유가 있다거나 그러시면 공모주 펀드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코스닥 벤처 펀드, 하이힐드 펀드 같은 것들 한번 염두에 두시고 내년에 올해군요. 올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공모주 시장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시죠. 네. 이 IPO 하면은 IPO만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이제 계좌를 다 가지고 계시죠. 4분의 8천까지. 요즘엔 이제 온라인으로 다 청약도 그쵸? 하고 그러시는데 예전에 이제 온라인 청약 안 할 때 보면 저도 이제 저는 자주 하지는 않은데 가끔 가다가 요건 해야 되겠다고 증권회사 지점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 그쵸. 계시죠. 예, 그래서 수첩에 꼬박 적어가지고 스케줄 표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바로 환불을 받아가지고 또 가고 근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네. 그걸 이제 발품 파는 투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이 그 공모 시장이 작년 뭐 이렇게 재작년처럼 좋을 경우에는
그걸 누적해서 보면 투자자본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 어쩔 때는 너무 조금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50대 중반부터 60대 이런 이제 주부 네. 혹은 이제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그러면 시간이 많으시니까. 근데 또 그렇게 IPO 해서 한 주, 두 주 이렇게 받으면 이제 뭐 당일 수익이나 뭐 하루 이틀에서 뭐 200% 넘게 나도 수익이 네. 몇십만 원 정도 수준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몇십만 원이라는 게 아니 뭐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니거나 뭐 예를 들면 수익이 괜찮은 분, 수입이 괜찮은 분들은 좀 스킵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몇십만 원이라는 게 지금 그냥 무위험이나 위험이 거의 없는 그 자본 투자로 벌기가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면 50만 원의 무위험 수익을 올리려면 은행에다가 얼마를 맡겨야 될까요? 연에 50만 원 벌려면. 2%라고 치면은. 네, 요즘에 거의 1. 몇 퍼센트 나오거든요. 세후에. 그러니까 50만 원 버시려면 일단 5천만 원 맡기시면 되죠. 5천만 원. 아니, 월에 50만 원 네. 말고 연 통틀어서. 그렇죠. 제 계산이 맞죠? 네. 5천만 원 정도를 맡기셔야 세후에 50만 원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것도 어렵죠, 사실 요즘에는. 그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그 저축은행이 5천만 원까지는 원리금 기준으로 해서 예금자 보호가 네.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엔 뭐 저축은행도 조금 재무제표 이런 걸 금융당국에서 감독을 해서 예전만큼 예전에 저축은행 사태를 겪고 나서는 그렇죠. 저축은행에서도 이런 지급에 대한 그런 준비가 꽤 잘 돼 네. 있는데 지방저축은행만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이율이 높아서? 네. 그러니까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네. 또 저축은행 중에는 이제 온라인 잘 안 되는 경우도 뭐 요즘엔 다 됩니다만은 그래서 차를 몰고 가셔서 그러면 이제 톨비 네. 그거 계산해야죠. 기름값 톨비 시간 계산해도 그게 이익이면 천안도 가시고 실제로 제가 아는 고객분들도 천안도 가시고 뭐 비교적 대도시보다는 네. 중소형 도시에 있는 소재지에 있는 저축은행의 이율이 좀 높은 경향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도 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위험 없이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아서 않죠. 그런 시간과 여러분들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건데 네. 어쨌든 공모 시장도 그렇게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S&P 이제 미국 시장 S&P 지수가 최고 5,300포인트대 진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변동성은 클 것이다. 지금 지수대가 한 4,700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네. 상단은 좀 높은 편이에요. 뭐 5,500까지 얘기는 나오고 있는 곳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잠깐 광고를 하나 드리죠. 네. 정프로가 뭐 큰일 있는 건 아니고요. 목이 약간 쉬었대요. 그래서 이제 네. 목이 쉬면은 사실 좀 걱정스럽잖아요. 그렇죠. 호흡기란 호흡기니까 그래서 나오겠다라는 걸 일단 좀 쉬어라. 하단 자막으로 좀 넣어야 되는 거예요. 정프로 뭐 질환 왜냐면 감염 거 아님. 이것도 괜히 또 쭉 소문 퍼져가지고 네. 정프로 뭐 감염설 이런 거 코로나 걸렸다. 그런 거 아니고 다른 데는 전혀 문제 없는데 네. 목이 좀 쉬어가지고. 목소리를 크게 내면 괜찮은데 네. 평상시대로 하면 약간 타금이 난대요. 그래서 힘드셔서. 예, 그래서 혹시 몰라서 오늘 하루 쉬고 또 검사를 했는데 자가진단 키트로 해보니까 전혀 이상이 없다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PCR 네. 검사를 해보라고 제가 지시할 입장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분이 3시간 정도 기다려야 될 텐데 그래서 지금도. 강한 권유를 했으니까 네. 아마 여러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네. 미국 시장. 그래서 이 미국 시장 얘기할 때마다 내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넘버 원 장우석 부사장, 넘버 투 이양영 교수, 넘버 쓰리 여동원 앵커. 정말요? 저도 쓰리 봤나요? 그리고 아니 썸네일에 장우석 그 계시죠? 부사장 얼굴은 그렇게 해맑은 난 그렇죠. 그렇게 해맑은 40대는 처음 봤네. 아 근데 그 해맑은 표정 때문에 네? 이 교수님한테 맨날 혼나세요. 네. 자중하라고. 아니 그래서 제가 그것도 우리 제작진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오르는 날은 이거 쓰고 빠지는 날은 좀 바꿔줘라. 안 바꾸시다. 귀찮으신가요? 그러니까 안 바꾸대. 근데 어쨌든 그 국장을 담당하고 있는 전하
뭐 정프로의 입장에서는 이 세 분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근데 사실 저는 좀 약간 국장만 하시는 분들이 네. 괜히 미움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게 좀 저는 좀 부담이 되기도 해요. 제가 네. 뭐 미국 시장 올린 거 아닌데 마치 이제 국장에서 많이 자금이 사실 이탈을 해서 미국 시장으로 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괜히 뺏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미움을 살까 봐. 지금 S&P 지수가 대충 얼마죠? 한 4,70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네. 여기서도 저 미국의 유력한 금융회사들 어떻게 보는지 차트가 준비되어 있으면 네. 하나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사실 미국의 증권회사 그러면 뭐 넘버원 골만삭스고 넘버투 모건스탠리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사실 전문적인 그 증권회사 뭐 금융그룹이 아닌 증권회사들 우리가 잘 안 알려져 있는 데들도 되게 유명한 데들이 많아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오펜하이머라든지 네네. 뭐 이런 데들이잖아요. 그런데 아, 차트가 준비가 안 돼 있군요. 그래서 어쨌든 뉴욕 증시의 대표 지수가 4,766.18 네. 12월 31일 기준으로 마감을 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28.79%가 올랐단 말이죠. 그런데 네, 뭐 계속 오를까?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 고민이잖아요. 근데 그 고민은 뭐 네. 계속 뉴욕 시장은 뭐 매년 그렇죠. 버블 논란 매년 있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사례를 보니까 2012년부터 3년 동안 11.39%에서 29.60%까지 계속 올랐다는 네. 거죠. 그리고 1990년대 중후반에 5년 연속으로 20에서 30%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올해가 이제 3년 차이잖아요. 네. 작년엔 근데 뭐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연초에 폭락을 했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강한 반등을 보였는데 닷컴 버블 이게 붕괴하기 직전에 1999년에 19.53% 이렇게 올랐대요. 근데 그 이전 4년 동안 매년 20에서 34%까지 올랐다고 하니까 뭐 너무 많이 올라서 올해는 빠질 거다라는 그 얘기도 맞질 않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도 조금 보수적인 관점들이 많이 나오는 그렇죠. 거죠. CNBC가 작년 말 월가 주요 투자은행 예측을 분석을 해보니까 올해 말 S&P 지수 그러니까 2022년입니다. 500 지수의 평균 얼마냐. 4,985. 그러면 얼마죠? 4,766이니까 한 200포인트? 네. 그러면 6-7%밖에 안 오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전망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 뭐 10% 이상 오르는. 근데 이걸 하나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미국 시장의 그 증권회사들의 전망은 우리처럼 뭐 20% 30% 오를 거라는 전망 잘 안 나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신흥국이고 거긴 선진국이니까. 레벨 자체가 좀. 네. 예, 그리고 이제 증시 자체가 특별히 크게 빠져서 반등하는 국면이 아니면 성장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 성장률이라는 것도 기업의 수익의 총합을 반영하는 거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사실 오르고 내리는 폭이 작아야지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네. 최근 들어서 몇 년 동안에 되게 특이할 만한 그쵸.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골만삭스나 모건스탠리, 오펜하이머 이런 류의 미국의 유력한 투자은행의 연간 평균 고점 전망, 올해 말입니다. 지수 평균은 4,985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1년에 주가보다 한 6-7% 정도 상승하고 끝날 것이다. 오펜하이머라는 그 회사가 가장 좋게 본대요. 그래서 5,330포인트까지 네. 오를 수 있다고 그러고 골만삭스도 5,100포인트까지 고점 기준으로 네. 강세를 유지할 것이다.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 가지 코스트가 올라 인플레이션이란 얘기죠. 공급망 문제 이런 것에 불구하고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좋은 실적들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메릴 린치라는 데가 있죠. 가장 낮게 제시했어요. 거기가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는데 하나는 페드가 긴축 전환을 하면서도 기업 실적이 더 좋아지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기업 매출이 급증하고 물가도 안정세는 이건 뭐 굉장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페드가 적극적인 유동성 흡수에 나서면 증시가 경착륙하는 케이스. 그래서
이런 가능성은 크게 보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상방을 굉장히 크게 열어놓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다. 왜? 어쨌든 미국의 성장률이 이른바 역기저 효과 같은 것들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게 두 가지 다 보셔야 될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큰 위험 요소라고 하는데 인플레이션도 통계가 그거죠. 전년 동월 대비. 네. 그럼 2021년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으니까 2022년에 인플레이션 숫자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중하반기를 가면 갈수록 좀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작년에 하반기에 인플레이션 지수가 워낙 높았기 네.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장률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작년에 그 고성장은 2020년에 기저효과의 그쵸. 힘인 거라면 반대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상단도 하단도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을 훨씬 더 능가하는 수익률을 작년에는 보여줬는데 이게 재연될지 아니면 반전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거는 2020년 수익률은 한국이 미국보다 월등히 좋았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의 기억의 잔상에는 미국 주식 미장이 언제나 한국장보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2020년에는 전화 정프로의 표정이 훨씬 더 밝았죠. 장부사장이나 우리 여동원 앵커의 표정보다 훨씬 밝았고 어두워진 건 작년 한 해였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될지 그냥 둘 다 똑같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 둘 다 웃게. 네. 사실 이제 뭐 미국 시장이 2021년 기준으로는 좋았다라고는 하지만 2022년에 대해서는 뭐 살짝 슬로우할 것이다. 좀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상승률에 대한 기대감 낮춰야 될 네.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대 이상의 시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올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했겠어요. 네. 뭐 네? 대만도 하고 인도도 그렇죠. 하고 뭐 그런 데들이 했겠죠. 네. 많은 네. 영향을 끼친 게 또 한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김프로님의 뉴스상 확인해 봤고요. 잠시 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네,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